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는 노동시장에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노동을 통해서 자기 소득을, 그러니까 첫 번째, 1차적 자기 소득은 노동을 통해서. 두 번째가 국가가 돼주는 거. 세 번째. 그러니까 스웨덴의 사회 안전망은 일단 노동시장을 중심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태뿅 소리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최대한의 스웨덴의 사회복지정책은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것을 목표를 두고 있고, 그렇도록 짜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야지만 다른 혜택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